오늘은 KT 롤스터의 공식 스폰서인 동원참치와 함께하는 요리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고추참치부터 큐브참치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참치를 가지고 요리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요리 대결에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롤스터의 현역 선수들입니다. 커즈 선수와 빅마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의 정글 커즈 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의 미드를 맡고 있는 미드 빅라입니다. 그리고 제 반대편에는 이 두 분과는 텐션이 좀 사뭇 다른 분들 두 분이 계시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에서 전 미드를 맡았던 쿠로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KT 롤스터 서포터를 맡고 있는 현재 유튜버 박도신입니다. 아, 이렇게 신구가 모였습니다. 일단 현역 선수분들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연습하다 보면 배가 굉장히 고프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통 뭘 드세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참치 샌드위치 맞죠. 그 빅런 선수는 뭐 어떻게 좀 배를 채우세요? 저는 항상 뭐 참치 김치찌개나 김치찌개나 네. 먼저 저희가 요리 대결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팀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두 분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신구를 조금 섞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시니까 그렇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누구랑 팀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네, 네. 같이 하고 싶은 팀원 네. 있습니다. 누군가요? 두 분 다 워낙 레전드이긴 한데 맞죠 저는 이제 정익이 형. 그러니까 쿠로님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룸이었어가지고 그때 좀 안 좋은 기억이 요리도 같이 하면 이제 그냥 네. 보조 셰프 마냥 같이 한 입을 썼던 사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니 자기 편 충분했어 근데 저요? 마음에 드셨어요 두신님? 나 합격이죠. 왜냐면 선수들이 이렇게 또 나눠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네. 이제 선수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빅나 선수는 어떤 분과 근데 이때 두신님을 선택해 주셔야 약간 이 싸움이 되고 좀 재밌을 텐데 전 그래도 역시 같은 KT 미드였던 미드 선배님이었던 푸른 형님이랑 네. 저 있을 때 후배님이었거든요. 진짜요? 20년도 때 이제 네. 제 거의 직속 선배시여가지고 진짜요? 네. 그때 군기를 좀 많이 잡으셨어요. 그때 생각이 빡셌죠. 근데 그때 많이 못해가지고 이길만 했을 텐데. 아니 근데 그때 아예 생처음이라 잘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근데 잘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팀끼리 이제 자리를 좀 바꿔서 앉아볼게요. 그럴까요? 쿠로님이랑 빅나 선수랑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요. 이런 건 편집하면 이런 걸 올려줘야 돼요. 실체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저희가 오늘 요리 대회에서 재료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좀 진행할 거예요. 어떤 거죠? 근데 그냥 가져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룰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임을 통해서 요리 재료를 선택하고요. 상대 팀이 선택한 재료를 중복해서 고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는 동원 참치 임직원분들이랑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좀 드세요? 네. 근데 몸이 밸런스가 근데 좀 드시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드시는 타입은 저쪽이거든요. 전 자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바로 재료 선정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퀴즈입니다. KT 롤스터의 몸을 담으셨던 분들과 현재 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후보 하나씩 정해주세요. 거신! 거신? 커신 좋은데요? 커신 좋다. 쿠비가 어떠세요? 쿠비! 코미디 빅리그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KT 롤스터의 창단일은? 패스. 그건 제가 봤을 때 KT 롤스터 단장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 과장님, 대리님, 매니지먼트 다 몰라요. 혹시 그 업다운으로 좀 가능할까요? 업다운으로. 네. 그러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업인 거죠? 네, 그쵸? 맞죠, 맞죠. 네. 그렇죠. 10월 18일. 다운. 10월 2일. 10월 5일. 900. 네. 10월 11일. 다음. 10월 9일. 업이요. 맞죠. 900. 2012년 10월 10일. 10월이요?
맞잖아. 왜 그래? 맞잖아요. 저희 동생한테 왜냐면 아나운서 출신이라 이런 거에 되게 깐깐하세요. 아, 진짜. 네, 아나운서 출신. 아, 그 게임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순발력이 필요한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네. 그리고 이거 틀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아, 이상해진다고? 네. 오케이. 네. KT 롤스터의 스폰서이자 최고의 참치 이름은? 최고의 참치 이름은? 네! 아. 좋은 참치!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런 친구들이 스마를 잘 써요. 아. 정글이라 빠르네. 확실히, 확실히 빠르네. 네, 그러네요. 근데 동원 참치가 40주년이 됐대요. 근데 그만큼 맛도 좋고 하니까 40년간 더 오는 거 같아요. 맞죠, 맞죠. 이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진짜 근본 참치 기업이 아닌가. 동원 참치 4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문제가 객관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순서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는 팀이 먼저 정답 외칠 기회 있습니다. 동원 참치 역대 광고 모델이 아닌 사람은? 1번 2PM 준호, 2번 조정석, 3번 손나은, 4번 2PM 찬성, 5번 정동원, 6번 펭수, 7번 김광희, 라스칼. 그지? 소름 돋는다 이거. 너 진짜 너 잘한다. 7번 김광희, 라스칼. 정답입니다. 예! 아니, 마지막에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커신 팀이 승리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가 인디언 포커라는 게임. 인디언 포커. 네. 아, 그 머리에 그 카드 들어가는 네. 거. 네, 이 네. 모자에다가 제시어를 쓰고 상대방이 주는 힌트로 이걸 맞추시면 되는 게임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먼저 초우님이랑 투시님이 대결을 하고 그리고 빅남님이랑 퍼즈님이 대결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혹시 성별이?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하는 거 당연히 이쪽이 한 거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자신 있어요? 디테일하게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밤샐 거예요,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해줘요? 매너 게임 하십시오, 진짜로. 매너 게임? 네. 여자요. 여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드에 많이 가는 챔피언이죠. 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시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요? 그러게요. 있어야 되는데? 변신하나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저는 말이요. 아,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한다. 안 한다. 정답. 신지드? 신지드? 와, 넌 진짜 게임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 그냥. 혹시 뭐 평상시에 주로 즐겨 입는 옷 색깔이 혹시? 옷 색깔이요? 네, 이 친구의 또 평소 즐겨 입는 좀 어두운 룩, 것 같은데? 룩 계열이. 룩 계열 좀 어두운 다크한 것 계열? 네. 찾았다. 정답. 사이러스! 아니에요. 사이러스! 아니에요. 여자처럼 그렸으니 여자겠죠? 여자 아닌데요. 저 마이크는 뭐예요? 마이크 아닌데요. 아니, 저 이렇게 그냥 못해요, 그러면. 아, 이거 잘 그려놓으셨다고. 디테일하게 그려주세요.